다녀오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나무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평생 자가용 없이 살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 18도를 유지하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심지어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비행기나 자동차 여행을 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자유가 화두인 고집센 여자와 환경보호가 화두인 더 고집센 남자.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한 아들과 구두쇠 부모의 대항에 빛내서 옷 사입고 다니는 수다쟁이 딸. 세끼 식사를 온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 직업적인 성공의 일부를 포기했고 돈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소비를 최소화했으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난방, 온수, 자동차와 고등어를 포기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고등어가 뜻하는 바는요,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책은 무척 정치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나 아주 유쾌하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소신껏 덜 가져도 초라하지 않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어떤 가족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들 네 사람이 따로 또 같이 꾸려가는 뮌헨의 사랑스러운 가족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임혜지 작가의 고등어를 그만둬라 입니다. 최근에 제가 미니멀리스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접하고 있던 터에 누군가가 바로 이 책 고등어를 그만둬라가 바로 미니멀리스트에게는 원조격이 되는 책이다 라는 포스트를 올렸던 것을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럴 수가 맙소사. 내가 어떻게 이 가족을 이렇게 수년 동안이나 잊고 살 수가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첫 출판일은 2009년도였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었던 때는 아마도 그 뒤로 2-3년 뒤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책이라는 걸 잘 안 읽을 때였어서 뭐에 씌었는지 아니면 이 독특한 제목이 뭔데 하는 심정이었는지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그때 여러 번 읽었고요. 이 가족들에게 푹 빠져서 그 당시 임혜지 작가가 운영하고 있었던 블로그를 아주 수차례 방문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다. 그래 맞다. 이 가족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미니멀리스트의 M자가 나오기도 전부터 그런 삶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구나. 저는 책장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서 그 동네 도서관에 가서 다시 이 책을 빌려와 또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쓴 임혜지 작가는 53세의 주부였고요. 남편은 3살 어린 독일 남자였습니다. 이들은 25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알콩달콩 그야말로 지지고 볶으며 21살의 아들과 18살의 딸을 키우면서 신념과 가치를 잃지 않는 삶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이 책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9년도의 말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두 부부 모두 60줄에 넘어들었겠구나. 대학생이던 아들과 10대의 딸은 어쩌면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둘씩 있기도 하겠구나. 남의 가족일인데 왜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콧등이 시큰해지느냐고요. 나 원참. 그래서 예전에 매일 스토킹하듯 했던 그 블로그를 오랜만에 물어 찾아봤습니다. 아니 왜 12년이나 됐는데 작가님은 두 번째 에세이를 내지 않으셨단 말이야. 막 투덜투덜 하면서요. 자주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셨던 블로그에 거의 최근의 포스트 제목이 그러니까 2020년 3월 정도쯤에 그 마지막 포스트를 올리셨더라고요. 휴가 이혼한 거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혼? 이혼이라니. 아니, 이게 무슨. 한때는 나의 롤 모델이던 부부가 이혼이라니. 이게 정말 무슨. 막 덜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클릭해서 글을 보았는데, 결국은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이혼을 할 만큼 심정이 상했지만, 같은 신념에 이 같은 남자를 어디 가서 또 찾는담이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책에서도 이두 분의 사진이 작게 간간이 흑백으로 보여져서 모습은 알고 있지만, 진짜 사진이 작았거든요, 책에서는. 근데 이 블로그의 포스트에는 가장 최신의 자전거 여행하던 사진이 칼라로 아주 크게 올려져 있어요. 아주 한참을, 정말 한참을 바라보면서 미소했습니다. 까딱하다가 저 사진을 캡처해서 내 노트북 바탕화면으로 만들겠다 싶어서 더럭 겁이 나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무려 12년 전에 출판된 책이 아직도 절판되지 않고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새 책을 내주지 않으십니까, 작가님? 우리가 말이죠. 이 책을 막 사면 작가님이 두 번째 책도 써야 할까? 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책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이 가족분들의 다음 버전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고등어를 그만 놓아라.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대학에 다닐 때 주거 공동체에서 만났다. 세 명의 남녀 학생이 작은 아파트를 하나 빌려 부엌과 욕실을 같이 사용했는데, 그곳에서는 부엌이 유일한 공동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공통점이 없어서 그랬는지,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요리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소담스럽게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에 옆방 남학생은 부엌에서 요리 이야기를 하다 말고 내게 프로포즈를 했다. 거절했더니 며칠 있다가 또 물어보고 한참 있다가 또 물어봤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다. 서로 너무 다른 것이 신기해 기웃거리다가 자석처럼 딱 붙어버린 걸 보니 진짜로 상극인가 보다. 상극끼리 만나서 치고 받고 물고 밀고 하다 보니 그 관계 안에서만 성립되는 묘수를 터득해 이제는 같이 늙어갈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인간관계도 건축 설계와 똑같다.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안을 하나 골라 끈질기게 갈고 닦아 최고의 답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부엌의 식탁에서 만난다. 이제 우리 곁에는 우리를 닮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자식들이 앉아 있다. 별거 다른 음식을 차려놓고도 식탁 분위기 하나는 참 화기애애하다. 우리 집에서 화기애애하다는 말은 불꽃 튀는 토론의 장이라는 뜻이다. 엄마의 나라인 한국식 장유 유서도 없고, 아빠의 나라인 독일식 예의범절도 없다. 논리와 말빨의 치열한 대결만 있을 뿐이다. 화두는 여전히 자유와 환경이다. 두 고집이 만나서 네 고집이 되었다. 그러니 자신의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자유부터 철저히 인정하는 평등한 민주주의 원칙이 자리 잡을 수밖에. 그것은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다. 우리 부부는 독일 학생 운동의 주역인 68세대의 연장선에서 청춘을 보내며 인권과 평화와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세대였다. 6.8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의 세대답게 우리의 스승은 나치의 역사였다. 전대미문의 야만의 역사가 생겨나는 과정과 그 안에서 인간 개개인이 반응하는 양상과 후세에 와서 이를 청산하는 자세를 면밀히 관찰해 인생의 교훈으로 삼았다. 변화무쌍한 시대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스스로의 양심과 양심 이외에는 어느 것에도 기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각자의 양심과 양심이 건강하게 작동하는지 늘 서로 감시하고 격려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남의 이목에 초연하고 상호 의존도가 높은 괴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독일 뮌헨에 사는 괴짜 가족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첫눈에는 어쩌면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독일 사회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소시민적 삶을 꾸려가는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바쁜 세상에 초대까지 하느냐고. 저런, 대단하지 않다니. 앞에 나서서 구호를 외치는 소수가 더 무서울까? 기반을 이루는 다수의 묵묵한 실천이 더 무서울까? 휘황찬란하게 내리꽂히는 천둥 번개가 세상을 움직일까? 산더미가 서서히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세상을 움직일까? 천둥 번개 백날 쳐봐라. 하염없이 쏟아지는 무수한 빗방울이 없으면 산사태가 일어나는가? 평범한 일상만큼 위력 있는 정치가 어디 있겠는가? 남보기엔 보잘것없는 빗방울이지만 자기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산사태를 일으켜 세상을 바꾸겠다는 소명의식이나 선각자로서 좋은 일을 주도한다는 공명심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지 않을 핑계가 없다는 소박한 이유에서 주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같은 길을 가는 가족의 존경과 사랑이 세상의 잣대를 대신하므로 행복의 기준을 내 마음속과 가족의 마음속에 심어둔 사람들이다. 아빠, 49세. 독일 병종으로 상징되는 북독일 출신의 아빠는 물리학 박사이고 첨단 기기를 개발하는 독일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독일 회사는 직급이 따로 없어 모두가 평사원이고 월급만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데 그 액수는 본인과 직속 상사만 아는 비밀이다. 컴퓨터를 만드는 엔지니어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남을 관리하는 일보다 직접 창조하는 일이 적성에 맞고 보람도 있고 숭고하다고 여겨서 승진할 마음이 터럭만큼도 없단다. 상사보다 학력도 높고 나이도 많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툭툭 다 하면서도 자기가 아주 조용하고 유순한 사람인 줄 아는 점이 어떤 때는 매력이고 어떤 때는 밉상이다. 엄마, 52세. 한국에서 자란 시간의 두 배나 되는 35년을 독일에서 살아온 서울댁. 남들은 이 여자가 한국인인지 독일인지 헷갈린다고 하는데 본인만 줄기차게 자기가 전형적인 한국인이라서 성격이 좋은 거라고 우긴다. 프리랜서로 문화재 실측 조사를 하고 있고 일감이 없을 때에는 글을 쓰고 살림을 하느라 허둥댄다. 자기가 돈을 잘 못 버니까 남편이 갖다주는 월급을 하늘같이 여기고 알뜰하게 쓰는 일로 가정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있는 돈도 다 못 쓴다며 남편더러 그만 벌어오라고 말린다. 돈 벌 궁리는 안 하고 돈 안 쓸 궁리를 하는 걸 보면 정말로 경제관념이 뚜렷한 여자일 텐데 왜 남편은 너는 공기 먹고 사느냐? 너는 사랑 먹고 사느냐? 나 죽으면 너 어떻게 살려고? 절대로 이혼하지 마라
하면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나들 21세. 대학에서 물리를 공부하는 이 청년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은 다 하고 사는 데에도 마치 없는 듯이 조용하고 온순하다. 아빠는 아들이 자기를 빼닮아서 그렇다고 우기고, 엄마는 한국식으로 업어 길러서 한국 사람처럼 성격이 좋은 거라고 우긴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맥주집에는 잘 다니지만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댄다. 맛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다. 그래서 성인인데 커피도 안 마시고 코코아나 우유를 마신다. 친구들이 놀리지 않느냐고 물으면 어깨를 으쓱하며 씩 웃고 만다. 지난 겨울에는 샌들을 신고 학교에 가더니 올 5, 6월 연천에는 등산화를 신고 다닌다. 필히 부모가 모르는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아무도 참견하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는지 어쩐지는 우리도 모른다. 물어보지 않아서. 딸. 18세. 이집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제일 꼬맹이이지만 식구 중에서 유일하게 술도 마시고 디스코텍에도 다닌다. 빛내서 옷 사입는 멋쟁이이기도 하다. 담배는 피부 미용에 나쁘다고 안 피운다. 식구 중에서 자기 하나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괴상한 집안에 태어난 돌연변이의 인권투쟁에 유년기와 사춘기를 홀딱 다 바쳤다. 집에서는 입만 열면 공포의 딱따구리인 것이 학교에서는 얌전하고 새침한 모범생으로 알려졌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 번은 빵점을 받아왔기에 혹시 낙제할까봐 걱정이 된 부모가 학교로 몰래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 사실을 알고는 자기 허락도 없이 선생을 만났다고 아주 난리가 났다. 너처럼 건전한 젊은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소리 치는데 말이야. 10대인 딸이 밤에 춤추러 가서 새벽까지 안 들어와도 딱 믿고 쿨쿨 자는 우리 같은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의 눈에 이집 식구들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다. 다른 세상, 먼 나라의 남의 일 같을까? 얼핏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맞으면 아프고 빼앗기면 억울하다는 점에서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도 사람 사는 느낌은 다 같을 것이다. 자, 이제부터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자유를 얻기 위한 검약의 습관. 완벽한 삶, 좋아하는 일, 잘 이해해주는 남편과 정다운 가족. 살기 좋은 환경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꿈꾸지만 어느 것 하나도 갖추지 못해서 슬플 뿐입니다.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오랫동안 내 글을 읽어온 분이 보낸 메일이다. 아이고, 오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런 대답보다는 좀더 진지한 답장을 드리고 싶었다. 객관적으로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진중하게 생각해 보았는데, 내 인생이 편안한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를 누비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 친구가 몇년 전에 내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며 추천했다. 혹시 나한테 필요 없는 책 아니야? 하고 물었더니 좀 생각해 보던 친구가 대답했다. 뭐, 맞아. 자기는 벌써 그렇게 살고 있어. 20년 전의 일이다. 남편 친구의 부인이 한달 생활비 3천 마르크, 약 250만 원으로는 두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부부싸움을 했노라고 내게 하소연했다.
그때 나는 우리 가정의 총 수입은 월 1600마르크이고, 그 돈에서 다달이 700마르크씩 집세를 내고, 아기를 기르면서도 돈이 남아서 저축까지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도 큰 돈은 아니지만 기부도 하며 살았고, 남에게 돈도 꿔줬다. 물론, 외식이나 비싼 문화생활은 당연히 생략했고, 꼭 필요한 물건만 샀다. 다행히 환경보호에 대한 신념과 맞아떨어져서 자동차 없이 산 덕분에 큰돈이 절약됐다. 옷, 가구 등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었으면서도 구차스럽다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 생활은 학생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핵가족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부모의 시간이 귀중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우리는 항상 돈 대신 시간을 선택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휘청거렸지만 이 선택은 오늘까지 이어졌다. 불과 몇년 전의 일이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주일에 36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늘리라는 제안을 받았다. 아이들도 다 컸으니 하루에 30분 더 일한다고 사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맘대로 해. 일이 재미있으면 더 해. 하지만 돈 때문에 더 하지는 마. 우린 지금 버는 돈도 다못 쓰는데. 집에 일찍 와봤자 신문이나 읽고 노는 걸. 신문이나 읽고 노는 건안 중요해? 신문이나 읽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남편은 일을 더 하지 않았다. 몇달 후에 회사에선 남편을 일주일에 40시간 일해야 하는 위치로 승격시켰다. 그것은 또 다른 책임감과 성취감이 따르는 일이었으므로 나는 남편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이유도 돈 벌기를 포기해서다.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나의 만족도로 일을 평가하기에 내가 항상 즐겁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어쩌다 돈의 액수로 나의 값어치와 자존심을 매기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초라한 패자가 된다. 내가 암만 돈을 많이 받아도 내 위에는 승자들이 층층 계단처럼 한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평가의 기준을 돈에 두는 한 나는 항상 패자로서 우울할 수밖에 없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내 노동력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남에게 맡기거나 돈으로 재고 싶지는 않다. 그 대가로 우리 부부는 학력에 비해서 적은 보수와 실력에 비해서 낮은 사회적 위상을 떳떳하게 감수한다. 또한 무섭게 절약한다. 아직도 크로와상 하나를 온전히 먹는 법 없이 꼭 둘이서 나눠 먹고 물한 방울, 토마토 한 알도 헛되게 쓰지 않는다. 새 정거장 전철 탈 일이 있으면 한 정거장은 걸어가 단거리 요금을 낸다. 내 옷장에는 20년 넘은 옷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처녀 시절 몸매를 유지하는 이유에는 옷을 새로 사지 않으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기본 생활비가 우리도 모르는 새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에도 습관이 들었다. 다달이 기본적으로 드는 생활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은 생존이 부담스럽고 선택의 자유가 줄어들고 물질의 고마움을 모를 것이라 믿고 있다. 그 덕에 항상 돈이 남는다. 돈쓸 일이 생기면 편안하게 쓸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남보다 부자라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 자유를 구하기 위한 검약의 습관은 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부부 사이에 유별난 동지 의식을 키웠다.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크루아상을 둘로 가르는 순간 우리가 은밀하게 주고받는 교감이라니. 그 자신감과 자긍심이라니.
파트너를 향한 존경과 신뢰를 담은 이 동지의식은 우리 가정의 버팀목이다. 남편은 사랑에 시큰둥하고 나는 사회적 관습에 시큰둥한 사람이기에 이 동지의식이야말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숱한 유혹과 위기에서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인 셈이다. 모든 딸은 자라 여자가 된다. 딸 아이가 만 13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비혼모인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딸의 친구가 매년 여름이면 이탈리아 밀라노로 생부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 딸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아버지라지만 양육비만 보내줄 뿐 친해질 기회가 없다 보니 그 애는 머리가 커질수록 아버지에게 가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꾀를 내서 친구를 데리고라도 가게 하려는 것이다. 친구 덕에 밀라노에서 여름 한철을 보내고 온 우리 딸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이탈리아 유행에 푹 빠져 용돈을 탈탈 털어 야한 옷을 잔뜩 사왔다. 생전 처음 부모 품을 떠나 친구와 단둘이 외국에 다녀오는 딸을 데리러 공항에 간 우리 부부는 짙은 화장에 야한 차림으로 세련되게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나오는 후리후리한 처자를 보고 기절초풍을 했다. 그날 사단은 우리가 막 전철역을 벗어나려 할 때 일어났다. 술이 잔뜩 취한 남자가 딸애를 향해 돌진한 것이다. 남편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의 가슴을 확 떠밀었다. 평소에 얌전한 남자도 딸을 위해서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감동하는데 내 귀에 들려온 것은 뜻밖의 소리였다. 이봐, 왜 내 부인을 건드려? 아니, 딸이 컸다고 자기 부인이랑 구별도 못하다니. 잠시 어안이 벙벙했던 나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남편은 취객이 나를 목표한 걸로 오해했던 것이다. 자기 딸이 남의 눈에 여자로 보일 만큼 컸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남의 눈에 여자로 보이지 않을 만큼 늙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취객과 남편은 마주서서 당장 서로 칠 듯이 으르렁거렸다. 나는 풍채 당당한 남편이 내가 건물 실측할 때 들고 다니는 산발이보다 가벼워 보이는 취객을 때릴까봐 걱정이 됐다. 나는 여자니까 차라리 내가 치는 게 더 도덕적일 것 같았다. 내가 막아서며 외쳤다. 여보, 내가 상대할 테니까 당신은 애 데리고 먼저 가. 어서. 남편은 나에게 당신이나 애 데리고 먼저 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취객은 취객대로 우리가 자기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알고 고래 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딸이 너무 놀라서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우리는 부부 합동으로 너무나 엉뚱한 쇼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멋쩍게 발걸음을 돌렸다. 자기 손으로 기저귀 갈아주며 키운 딸이 여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딸이 자기는 착한 남자보다 마초 같은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더 끌린다는 소리를 조잘거리면 남편의 눈은 어느덧 세모가 된다. 딸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화장하느라고 거울 앞에 오래 붙어 있으면 쟤는 남자나 꼬이는 인생을 살려는 거 아니냐고 의혹의 눈초리를 날린다. 그날 아침에도 딸이 배꼽티를 입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식탁에 앉았다. 코를 실룩거리던 남편이 공연히 내게 시비를 걸었다. 나 당신한테 무슨 말 하나 해도 돼? 그의 표정이 난데없이 비장하기에 나는 버터를 바르던 나이프로 남편의 가슴을 겨누며 음성을 착갈았다. 말해봐.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단숨에 말했다.
우리 딸이 당신 닮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쟤도 시시한 남자들 꽤나 쫓아다닐 것 같지 않아? 흐흐흐, 맞아. 나도 그 시시한 남자들에게 정열 바친 거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화낸다니까? 이 말은 진심이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살았으나 후회할 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볼일 없는 인간 관계에 목숨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에 비해서 남편은 소위 건전하게 사는 일이 바빠서 여자에겐 관심도 없다가 어쩌다 자기 눈에 들어온 유일한 여자를 물귀신 작전으로 꽉 잡아서 결혼까지 끝장을 봤다. 결혼식에는 내 과거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새 신랑에게 너 이제 큰일 났다라는 말로 축하 인사를 대신했다. 인생에서 사랑만큼 파격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와 사랑은 종족 보존을 위한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만나서 아직도 지지고 볶는 데에도 밖에서는 남의 속도 모르고 깨를 볶는 줄 안다. 딸이 깔깔 웃으며 제 아빠를 놀렸다. 아빠는 자기 첫 여자랑 결혼한 게또 무슨 자랑이라고? 인생 경험도 없이. 그런 소리 말아라. 네 엄마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룩한 일을 나는 단번에 딱 이뤘으니 누가 더 똑똑하고 경제적인 거냐? 어휴, 아빠 같은 남자는 심심해서 매력 없어. 어머? 내 남편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니? 이런 남자가 진짜 매력있다, 너. 마초두를 트럭으로 하나 가득 실어와 봐라. 내가 네 아빠 하나랑 바꾸는가? 내 말에 아이들은 동시에 코를 쥐고 구린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독일 속담에 자화자찬은 구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다.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이 우습게 들릴 정도로 독일은 성에 개방적이고 순결을 덕목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10대 후반 청소년들의 성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안전섹스에 신경을 쓸 뿐이다. 이혼율이 50%나 되는 나라이니 젊은이들의 연애 상대가 자주 바뀌는 일이야 흉 잡힐 일도 아니다. 사랑 없이 단지 즐기기 위한 섹스에 대해서는 취향이 갈리지만, 이 또한 도덕성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겐 아직 애인이 없다. 도무지 말수가 적은 아들은 사랑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역시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은 자기 닮은 아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되도록이면 여성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이 가능한 취미 생활을 하라고 아들에게 충고한다. 심지어 자기는 나를 놓치면 평생 독신으로 살까봐 무조건 꽉 잡았다는 소리까지 태어나게 하면서 그게 부인에게 모욕적인 소리인 줄은 꿈에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해봤자 입만 아픈 욕일랑 생략하고 셀셀 웃고 만다. 딸은 부모 눈에는 황송한, 건전한 소년들의 프로포즈는 좋은 친구로 남겨두고 싶어서 거절하고, 그저 눈이 확 머는 사랑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에 눈이 확 머는 그날이 오면 그 남자가 아무리 마초라도 몸과 마음을 바쳐 올인한다는 게 딸의 연애관이다. 나는 괜히 안달하는 남편을 위로한다. 걱정 마. 나 같은 여자도, 당신 같은 남자도 결국엔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잘 살게? "파트너를 째려보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마흔 넘어서 사교춤을 배웠다. 언젠가 남편이 내게 큰 선물을 하나 해주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선물로 나와 함께 사교춤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참 기쁘고 고마웠다.
저녁적에 어디 가서 춤이라도 제일 먼저 시작해서 단 한 곡도 쉬지 않고 맨 마지막까지 남을 정도로 춤을 즐기던 나는 남편을 사귀면서부터 춤에서 멀어졌다. 춤은 고사하고 춤출 때 트는 쿵짝거리는 음악부터 싫어하는 사람이라 함께 파티에 가면 그가 늘 심심해했기 때문이다. 아무려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 서로 맞추다 보니 어느덧 나도 춤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마흔이 넘어 사교춤을 배우고 보니 그것은 내가 즐기던 디스코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오락이었다. 독일 엄마들이 말한 것처럼 3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어서 해를 거듭하며 배우고 있는 중이다. 누가 이기나 보자. 사교춤은 오락의 범주에 들기보다는 오히려 정교한 악기나 운동을 연마하는 것과 비슷했다. 우리가 평소에는 쓰지 않는 뇌의 여러 부분이 한꺼번에 작동하고 조율되는 꽤나 스트레스스러운 훈련이었다. 요즘은 사교춤을 스포츠 댄스라고도 부른다는데 이는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팔, 다리, 몸통, 머리가 한꺼번에 동원되는 새로운 동작을 새로운 메모리로 만들어 두뇌에 저장하는 일을 배우기에는 우리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 우리의 뇌는 이미 다른 메모리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로운 메모리와 잘 맞지 않는 기존 메모리의 시스템도 극복의 대상이었다. 아이들 같으면 그냥 흥이 나서 따라하면 되는 동작을 우리는 조각조각 분해한 다음 따로따로 훈련해서 다시 조합하는 시기였다. 쟁반에 칠이라도 한다 하면 그 전에 페인트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부터 시작해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고 박사 논문 정도는 써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은 사교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사모으고 잔악기나 예습 복습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더니 금세 사교춤 이론의 대가가 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춤을 추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틀렸다 맞았다 마치 운동 경기 해설위원처럼 시시콜콜 해설을 해대는 게 아닌가. 내가 누구냐? 다른 건 몰라도 춤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나를 가르쳐? 하지만 당신이 율동을 할 때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건 당신 죄가 아니지. 몸 따로, 머리 따로 노니 본인인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귀여워서 가만두었더니 급기야는 이 인간이 나를 야단치기에 이르렀다. 배경음악이 시끄럽다 보니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가 우리 둘이 슬슬 가는 귀가 먹기 시작하는 나이라 우리는 가끔 춤추면서 큰 소리로 다퉜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 가르쳐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 당신이 리드하는 게 틀려서 그렇단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춤이라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틀리지 않아. 당신이야말로 춤이라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아기였을 때 엄마 등에 업혀서 자란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에 갇혀서 자란 사람이고. 댄스 학원에서 춤추다가 파트너를 야단치는 남자로는 아마 우리 남편이 유일할 거다. 대부분이 싱글이라서 마땅한 댄스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까닭에 춤을 잘 추건 못 추건 모두 자기 파트너에게 깍듯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아, 왜 나만 이런 불량한 파트너랑 춤을 추는 걸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밖에서도 저러니 집에서는 저 여자가 매맞고 산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나는 이 댄스 학원에서 유일한 동양 여자. 순종형 동양 여자? 너 집에 가기만 해봐라. 이때 멀리서 댄스 선생님이 마이크로 말했다. 파트너를 째려보지 마세요.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